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주 국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여기 신라 칼집 여기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자, 안에 마리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깐 나물사금 356402년 연도가 보이고 옆에 김씨왕릿에서 나물왕지기 그리고 377년 고구려 국도 377년에 고구려 국기 그러니까 402년에 왜 이건 일본이죠? 왜 미사원을 보낸다 늘지 말고 이게 이거 거구리 도움을 받아 늘지 말고 늘지 말고 이게 좀 이게 뭔가 좀 가까이서 좀 봐요. 이거 이제 옆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팔찌 옥, 근데 옥이 없네. 이렇게 써놨고요. 옆에는 이렇게. 여기 앞에 여기 공간이죠. 공간은 멋지죠. 마리깐. 그러니까 이제 그 금관청을 이렇게 했을 때 금관청은 금관을 처음 발견하다가 1921년 9월에 경주 중성에 있던 노서동에 설치를 짓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집터에 낮은 곳에 거르게 지금 뭐 이렇게 쭉 써놨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On September day of 1921, a house was being built at a site in what is now the present day's Nosetom at the downtown area of 경주. The owner of the hour leveled the ground with soil, same hook that he used at the nearby hill, 언덕,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이루어지듯 쭉 나온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사람 많아서, 좀 넘어갑시다.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거는, 실컷인데. 실크를 거쳐있는 무덤 해가지고 신라는 한번 동남쪽부터 자리했으나 끊임없이 이런 문화를 받으면서 발전하였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봅시다. 그 전에 아까 봤는데 유사지원 글귀 고리자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보는 거죠. 여기, 뭐, 여기 교과서에 하나 나와주 싶은데, 맞죠? 그래, 이제 여기,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여기, 이건 뭐야? 자, 해당 박물관 뿔잔이네. 뿔잔이면 여기다가 이제 술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인데, 유리그릇, 고려사스 유리 황금의 보금관 귀중한 재료였다. 이런 식으로 있고. 봅시다. 신라 왕명 황남 일단 봅시다. 빨리 갑시다. 아, 일단 많이 받아보면 많이 받아보면 빵꾸라. 이거는 이제 묻혀있었다. 자, 이렇게 아줌마가 뭐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런 게 아니고 오래돼서 그렇죠. 네. 빵꾸 나는 게 아니고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굵기가 이렇게 다 무덤 속에서 다 나온 유물이랍니다. 이쪽에 다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 여기는 칼집도 나오고 왕허리띠인가 저것도 있고 예, 귀걸이, 귀금속 그러니까 귀에 차고 있는 귀에 찰 수 있는 거 장식품입니다. 그럼 내나 이거 아니 이건 좀 크네. 토기들 많이 나왔다. 엄청나게 유물들이 많이 나왔네. 다 유물들인데 이게 좀 크네 여기는. 여기는 맨날 브론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전부 다 썩었네. 썩었어. 자, 브론즈인데 청동도 하도 오래돼가 썩었고 금팔찌. 이거는 이제 저기 반지들 여자들 남자들 찾는 거 말겠다. 이거는 팔찌. 이거 귀걸이. 장식품이지. 야,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신라시대 사람들이 귀걸이나 이런 걸 많이 찾던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무슨 모자 이름인데 황금 모자인데 무슨 이름인데 모르겠다. 아 이거 관무라고 해요. 이게 관무고요. 여기 관꿈인데 그 다음에 관꿈이게 이것도 관꿈인데 그러니까 황금 그러니까 저기 모자에다가 쓰는 걸 이제 꾸는 거 말 한 장 꾸미기 뭔가요? 흑백으로 나왔네요. 뉴스 나왔잖아요. 가슴 거리. 자 쭉 읽어보면서 이제 전부 나오는데. 여기 교동, 황남대총, 요거는 서봉총, 은건총, 금융총, 천마총, 천마총을 씁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관이 끝나고요. 남은 3관은 좀 이따 할게요. 다음. 3관, 이제 2관까지는 여기 이제 저기서 이제 들어와서, 1관에서 들어와서 2관으로 나오거든요. 예, 저기서 저 보이죠? 저기 1관이고 여기 2관이고 이리로 나옵니다. 3관으로 들어가죠. 예, 들어갈 때는 이제 이리로 들어가는데 성 중심이 신라기군요. 전쟁이 대비하다 전부 남산산사 저 사비 다 글자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경주 명월 선생비 다 있습니다.